공사활동 발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전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청소년 자율방문층 공사활동 발표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진행 순서는 내민소개, 인사말씀, 체험활동, 안내 등으로 발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식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목이동 박성혜 공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홍석 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자율연합회 회장 이상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율방문대 성대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율방문 체험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관내 방문 출차 활동뿐만 아니라 관내 환경정비, 호신분립, 부정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청소년 자율방문 체험 봉사활동 발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회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박성혜 공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